서울의 뒷골목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만났습니다. 1960년 70년도에 어떤 우리 이제 봉제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애한이라든지 서름들이 많이 담긴 그런 어떤 골목이거든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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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소리가 제일 좋냐면요, 미싱 소리가 제일 좋아요. 왜냐?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? 네. 스승과 제자가 있듯이 미싱을 하면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 그리고 만들어서 미싱을 해갖고 만들면 옷이 또 처음에 쓰다 때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지만 다 만들어져서 끝내서 완성이 됐을 때는 뿌듯하기 때문에 순댓국 한 그릇 먹으면 하루 피로가 그냥 쫙 거기에 소주 한 잔은 더 곁들이면 자 우리 소주도 한 잔 하자고 네.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하루도 고생했어요 네. 화이팅 동생이었답니다 조선시대에도 서대문을 통해서 파주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갔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 예전에는 이런 버스나 뭐 승용차가 다닌 것이 아니고 우마차가 분명히 다녔을 것이고 그랬던 거리가 이제 다 변해서 소리로 남은 거는 이 대장간 하나 남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의 조선 칼을 만들듯이 두들기고 펴서 어느 하나를 만드셨을 거란 말이에요. 이분들은 지금 그걸 지키고 그대로 그 행위를 하고 계신데 주변은 완전히 변해서 아주 다른 세상이 돼버린 거죠. 참 귀한 소리라고 하겠습니다.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 없을 적에 네. 없고 이제 우리 그 일하는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하고 하잖아요 하면 네. 저 멀리서 망치 소리 들으면은요 소리가 엄청 좋아요. 아, 아주 예 막 딱 와다. 아, 네.